드디어 이 몸이 돌아왔다. 저기 뭐해? 뭐야 또 너냐? 어, 정말 부침성 없는 녀석이네. 뭘 쳐다보는 거냐? 아휴, 진짜 말 안 통하는 건 여전한데?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으니 빠르게 시작이나 하지. 네네.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유저 여러분, 리퍼 성우 신용우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오버워치 유저 여러분, 트레이서 성우 박신희입니다. 다들 리퍼거 찐퍼 아니냐 하면서도 리퍼 많이 그리우셨죠? 죽음을 맞이해라. 죽음을 맞이해라. 아, 그만하라 그! 그만하라 그! 어, 트레이서가 리퍼 약올리기 전문 아닌가요? 아, 뭐 전문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담당... 뭐 다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 함께 부르셨나? 아, 긴장하셔야겠는데요. 오, 그럼 주먹 알려줄 게 많으니까 빨리 시작하자. 알겠다. 패치노트를 맞이해라. 패치노트를 맞이해라. 아이, 정말 죽고 싶은 건가? 죽고 싶은 건가? 리플레이 뷰어가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 기능이 추가됐다. 어떤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제 리플레이를 볼 때 재생 속도를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지. 하나는 기본 속도, 추가된 기능은 개별 재생 속도다. 어디 보자. 개별 재생 속도를 설정하면 재생 속도를 원래 속도의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네. 아, 이 기능을 이용해서 멋진 슬로우 모션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어. 내 안에 어둠이 날뛰는군. 죽어, 죽어, 죽어. 멋있는 척은 다 하더니 뭐야, 갈라쇼야? 뭘 쳐다보는 거냐? 네가 멋있는 척하다 죽는 모습? 실수다. 트레이서 명단에 올려야겠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지. 다음은 프로필에 없었던 신규 필터가 생겼어. 이 기능으로 인해서 새롭게 얻은 것들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겠지? 그리고 사용자 게임의 레이아웃 또한 바뀌었다. 대기실 보기와 경기 일시 정지가 생겼더군. 이제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좀 더 편하게 일시 정지를 할 수 있겠어. 그렇겠군.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 다들 오버워치 리그 기억하고 있지? 물론이다. 정말 재미있었지. 올해도 세계 각지의 팀들이 온라인으로 경기를 펼칠 예정이야.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물어볼 줄 알았어. 무려 신기술! 새로운 최소 지연율을 적용하면 세계 각지에서도 똑같은 핑으로 공평하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하네. 쓸모있군. 몇몇 중요한 경기는 서부 팀들이 하와이로 이동하여 치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유튜브와 협력을 통해 중계의 질과 시청 보상을 확실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하더군. 진짜 최고야! 그리고 짜릿한 긴장감을 원하시는 팬들을 위해 오버워치 홈페이지에서 스포일러 방지 모드로 시청도 가능해진대. 이번 2021 리그 너무 기대되는걸? 제법이군. 이제 경기에 대해 소개하자면 이번 리그 또한 동부 서부로 나뉘어서 경기를 펼친다. 유일한 한국팀이 속해 있는 서울 다이너스티, 청두 헌터즈, 광저우 차지, 항저우 스파크, 상하이 드래곤즈, 뉴욕 엑셀시어, LA 발리언트, 필라델피아 퓨전이 동부에 속하지. 그리고 서부에 속하는 팀으로는 LA 글래디에이터즈, 댈러스 퓨얼, 런던 스피파이어, 밴쿠버 타이탄즈, 보스턴 업라이징, 샌프란시스코 쇼크, 애틀랜타 레인, 워싱턴 저스티스, 토론토 디파이언트, 파리 이터널, 플로리다 메이헴, 휴스턴 아웃로즈가 속한다고 해. 듣자하니 이번 2021 리그는 지난해와 다르게 정규 시즌이 사라지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고 하더군. 승점을 모아 순위를 매기던 정규 시즌과 달리 이젠 지면 탈락하게 된다니. 한 경기 한 경기가 짜릿한 긴장의 연속이겠군. 경쟁 구도, 구성 방식에서도 개선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 어,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동부, 서부 상위팀이 맞붙어서 정말로 최고의 팀을 가리게 되겠지?
4월 리그 개막에 앞서 블리즈컨 라인에서 샌프란시스코 쇼크와 세계 올스타가 맞붙는 이벤트 매치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 이벤트 매치라고? 우승자들의 저력을 먼저 체험해볼 수 있는 건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군. 어이, 악당 아저씨. 네? 일어나봐. 지금 오버워치 리그 플래시옵스가 진행 중인 거 알고 있지? 당연하지. 커뮤니티 대회지만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 혹시 관심이라는 게 리퍼가 카네자카 맵에서 좋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얼마나 고르나 세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이 몸은 죽음의 천사다. 죽음의 천사? 죽음... 되는 일이 없군. 아무튼 일반 유저분들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토너먼트 말고도 또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야. 이름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스트리머 데스매치 대난2. 스트리머 데스매치 대난2. 오라, 한가닥하는 스트리머들이 나와서 이 리퍼를...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스트리머 총 16명이 참가해서 4명씩 팀을 이루어 대결을 펼친다고 해. 카네자카 전장에서 4대4 팀 데스매치가 펼쳐지는 거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다들 쟁쟁하군. 재미와 실력 모두 겸비한 스트리머들인데 누가 팀의 에이스가 될런지 궁금해지는군. 이 스트리머 매치는 오버워치 공식 트위치 채널에서 중계된대. 메인 채널뿐만 아니라 스트리머들이 개인 방송에서 중계하기도 하니까 좋아하는 스트리머가 있다면 응원하면서 함께 시청해도 좋겠어. 정말로 기대가 되는군. 거기에 이벤트 전으로 스트리머 중 최강자를 가리는 개인전 매치도 준비된다고 한다. 우와, 개인전까지? 스트리머들의 역량을 볼 수 있겠는걸? 빨리 보고 싶다. 오버워치 컨텐더스 트라이얼 시드권을 얻을 수 있는 대회가 진행된다. 오버워치 컨텐더스? 살아남는다면 오버워치 리그로도 진출할 수 있는 곳이잖아. 그렇지. 컨텐더스 트라이얼 시드권을 무려 6개를 얻을 수 있는 오버워치 오픈 테스트가 현재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아하, 오버워치 오픈 테스트! 참가 신청은 1월 15일부터 27일 17시까지 받고 있대. 그리고 예선은 2월 1일, 2일, 14시에 진행된다고 하더라. 본선은 2월 8일, 13시, 그리고 2월 9일, 17시에 진행된다고 한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9일에 진행되는 본선은 중계방송도 진행되니 꼭 챙겨봐라. 아, 맞다! 오버워치 오픈 테스트 우승팀은 컨텐더스 트라이얼 시드권뿐만 아니라 팀 전원에게 마우스와 필라델피아 퓨전 감독님의 1일 코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정말 좋은 기회군. 진행 방식은 4개조로 이미 배정하여 2선승 싱글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되지. 거기서 상위 두 팀이 본선 진출을 한다. 그 다음은 상위 두 팀이 모여 3선승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진행하여 우승팀을 결정한다고 해. 볼거리가 정말 많군. 좋아. 정말 최고야. 오늘 패치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필터 껐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소식들 정말 좋네요. 네. 뷰어 기능 추가에 네. 리그 개편 소식에 맞습니다. 거기에 각종 대회 소식까지 전달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회가 기대되시나요? 역시 스트리머 데스매치 대난투 아니면 오픈 테스트? 둘 다 기대해주시고요. 마무리할 준비해볼까? 좋지. 다들 탈론에 들어와라. 아니, 틈새 홍보? 오버워치도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다들 알지? 여길 죽음으로 쓸어주마.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